제가 법사위원장이니까요. 법사위원장에서 원내가 대표가 되면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까 봐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야당에서 우리 당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막을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저에게 몰표를 주시는 겁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대부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오늘 이 합의를 통해서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상원 노릇하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 갑질을 하는 그런 위원회의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하여 정상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네. 봅니다. 네. 전직 원내대표 간의 법사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그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의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법사위 심사 범위를 체계화 자구심사로 한정했습니다.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입니다. 전직 원내대표들이 권한 밖에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을 우리는 지킬 테니 국민의힘이 맞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존중을 하더라도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을 만드는데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힘겨루기 끝에 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김도읍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검사 출신 삼선의 김 의원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탄핵안이 잘못됐다, 인용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 사이에 끼인 김도읍 위원장입니다. 지금 검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아닌 걸 맞다고 할 순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김 위원장이 변론 기일에 참석하더라도 탄핵 의결서로 의견을 가름하겠다라면서 변론엔 직접 나서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고요. 네. 혹은 그마저도 김 위원장이 선임한 대리인단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김 위원장도 대리인단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이든 검사의 신문 절차가 줄어들면 이상민 장관 측 변론이 주가되고 헌재의 판단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기각 결과를 전해들은 유족들이 참담한 심경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던 상황. 도대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명확히 정부의 부재가 발견되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현장에서 희생된 159명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며 헌재의 결정에 분노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참사의 최고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자신이 그 시간에 왔어도 할 일이 없었을 거라고는 망언을 한 청춘들이 그렇게 쓰러져가는 곳에 맨발이라도 먹고 왔었어야 하고 도대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